자, 이번에는 신인 가수이긴 한데 굉장히 아주 노래도 잘하고요. 그리고 매력도 있는 그런 남자 가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손빈 씨의 노래 그물 이 노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벌써 여기까지 딱 오면은 흐름이 약간 민요풍이 좀 있다는 거 벌써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국악풍의 그런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쿵 딴따라 딴딴따라 디다다 네 따다라다다다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버렸어 네 버렸어 버렸어 네 버렸어 이게 어떻게 하룻밤 새로 왜또 달로 왜 바뀌었냐 이게 미안합니다. 산채로 잡혀버렸다. 아, 답니다. 다. 자, 다. 이건 뭐지? 활강? 그렇습니다. 자, 버, 끝나목, 렷. 네, 두 개. 그래서 앞에 세 개, 뒤에 두 개. 모두 다섯 개로 꺾어지는 것은 공식구입니다. 그죠? 네, 공식구 뒤에 다. 활강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물이 촘촘하진 않아도 요거는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이 하고 똑같은 멜로디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빠져나갈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네, 빠져나갈다. 여기서 리듬이 촉구판 대신에 글자가 네 개니까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빠져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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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입이 닳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빠져나가기도 전에 혀를 깨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빠져나갈 마음은 애초에 없었 네. 빠져나갈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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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떨어지 말고 없었다. 그쵸? 그 다음에 어기야디 어기야디어 차차 요거는 떨어지는 것은 네. 추임새를 주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시작. 네. 어기야디어 차. 그 다음에 그물을 올려 그물을 올려 띵땅땅땅 띵땅땅땅 을올을올을올을올 자 그럼 을 요거는 반 꺾는 목 그렇죠 네반 꺾는 목일 때는 배를 두번 톡톡 쳐주고 위를 던져라 네을을을을을 올려 을 올려 자 그다음에 그물을 붙이면은 네. 네, 그물을이 되죠, 그죠? 네, 그물을 올려. 네, 여기부터 시작. 좋습니다. 자, 어기야 디어차부터 시작. 네,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차, 여차하고 여 뒤에다가 차자의 초성 글자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여차, 네,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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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기야디 여차 그물을 올려 사랑의 그물을 당겨라라 역시 마찬가지로 네 활강법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땅따라다따라 딴짠 따이라다. 감정이 앞서나요? 아니면 리듬이 앞서나요? 여기는 리듬이죠. 그러면은 이제 짜짜라 짜짜라 이거죠. 똑같은 리듬이지만은 따따라 따따라 이 리듬이 있고 짜짜라 짜짜라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그죠? 짜짜라 짜짜라 이런 리듬하고 따따라 따따라 이거 단순한 리듬하고는 맛이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앞에를 액센트를 줍니다. 사랑의 그물을 자, 봐봐. 사랑의 그물을 요런 리듬이 나와야 돼. 시작. 사랑의 그물을 당겨. 네.
사랑의 그물을 당겨 당겨라. 그 다음에 놔주지도 마라. 네, 마라를 한 번에 붙이면 마라. 예, 요거는 뭐냐 하면은 진짜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명령입니다. 네, 청요행이 아니라 마라 이게 아니라 마라 그래요. 막 명령입니다. 네, 놔주지도 마라. 자, 그러면은 여기 놔주지도 봐봐. 놔주지도 마라 이건지 아니면 놔주지도 마라 이건가?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놔주지는 뭐냐면은 놔주지 예, 놔주지도 마라. 시작. 놔주지도 마라. 우리가 이런 노래를 통해서 배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몇 개 안 되는 음절을 가지고 그 속에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 수완 이걸 배우는 겁니다. 놔주지도 마라. 이래가면은 누가 안 놔둘 사람 누가 있냐? 놔주지도 마라. 이렇게 리듬이 경쾌해야 됩니다. 시작. 놔주지도 마라. 놔주지도 놔주지도 마라. 자, 여기 당길게요. 놔주지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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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자, 여기 지도 마라. 시작. 놔주지도 마라. 오, 좋았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놔주지도 마. 네, 자, 놔주지도 마. 자, 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이거 자. 지 반 꺾는 꺾는 목. 그다음에 도 역시 반 꺾는 목. 그래. 반 꺾는 목 두 개. 놔주지도 지. 자, 아니 만은 조금 이따가 해도 되니까. 놔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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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지는 너무 잘 던져요. 놔주지 너무 잘 던지는데 뒤에 거 도가 안 돼. 놔주지도 시작. 놔주지도. 오케이. 내가 왜 자꾸 같은 부분을 반복 연습을 시키느냐 하면은요, 지금 반복 연습을 하는 순간에 우리 선생님 머리에 요것이 입력이 딱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딱 심어진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놔주지도 마, 놔주지도 마, 놔주지도 마 이겁니다. 자, 여기 쓰자 마는 앞에 놔주지도 마라 이거는 명령이었고 여기 놔주지도 마 여기도 명령? 아니요. 여기는 청룡회입니다. 그죠? 놔주지도 마. 지금 이건 뭐냐면은 놔줄까 싶어서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놔주지도 마. 이렇게. 맞아? 네. 똑같은 노래지만은 놔주지도 마라. 놔주지도 마. 그러려면은 나에서 더 강한 임팩트가 와야 돼. 그죠? 네. 그러면 놔주지도 마 이게 아니라 놔주지도 마. 강하면 강할수록 뒤에 말을 가슴에 안는 것이 더 강한 의미 생성이 된다 이 말. 그렇죠? 네. 자, 놔주지도 마라부터 시작. 네. 놔주지도 마라. 놔주지도 마. 그 다음에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자, 여기도 이제 리듬이 사랑의 그물하고 똑같죠. 그죠? 네.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자. 어차피 할 때 차에 치옷을 밑에다가 가져갑니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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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힌 것 잡힌 것 그다음에 그냥 네
살란다. 강조 아니면은 절제. 살란다. 강조 아니면은 절제.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가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오히려 네. 나를 그만 살겠다고 내 쫓을까 싶어서 좀 걱정하는 그런 딱 장면이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절제냐 그냥 그대로 힘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로 반대로 생성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띠레라라란단다라다라단. 자, 당신이 던져놓은 여기가 하나 쪽, 예, 원래가 던져놓은 그 여기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앞에는 당신이 던져놓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물에 여기는 지금 이제 내려오지만은 여기는 당신이 던져놓은 그 물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잘 속아요. 여기서 이제 멜로디를 거꾸로 좀 할 그런 염려가 많으니까 여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내려간다 올라간다. 네, 당신이부터 시작. 당신이 던져놓은 그 물에 여기도 그 물에. 중간은 은 무, 요거는 하기 쉬워요. 왜냐면은 가사가 무 있으니까. 그런데 우 뒤에는 가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하기가 힘들어져. 요거는 어떻게 한다 하면은 네, 우 된 소리를 목을 구음이니까 요 성대를 조금 눌러가지고 떼면서 우 네. 금물에 우울에 우울에. 오케이. 배는 우우 요 상태에서 배를 주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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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에. 오케이. 그다음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그 다음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자, 시작. 너도 걸려 나도 걸려. 자, 요럴 때는 따다다다 따다다다 똑같은 패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동형악구라고 하는데 동형악구가 있을 때는 첫 음만 전부 액센트로 잡습니다. 너, 나, 예. 너도 걸려 나도 걸려. 시작.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네, 이래야지 다 그것을 다 주거나 다 소리를 빼거나 하면 안 되면 내려서 나도 걸려 나도 걸려. 네. 또 빼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서듬만 줍니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그 다음에 모두 다 걸렸네 모두 다 걸렸네. 시작. 모두 다 걸렸네. 네. 그 다음에 옆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셋 넷.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은 리듬이 참 재밌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선율도 우리 그 국악풍의 그런 선율이 같이 곁들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친숙하다는 그런 참 점이 이 노래의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가사를 볼게요.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내가 산채로 잡혀버렸다. 그 물이 촘촘하지는 않아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빠져나가기보다는 내뺄 수가 있지만 은 빠져나갈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 마음에 들었다 이거지. 바라던 바다 이거입니다. 어기야 디어차 속으로 지금 횡재했다고 지금 네,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물을 올려 사랑의 그물을 당겨라 당겨. 일단 잡으면 놔주지도 말아라. 놔주지 마. 나 당신이 나를 놔주버리면 내가 떠날 줄 알겠지만 메롱이다. 나는 당신이 나를 놔준다 하더라도 당신 옆에서 껌처럼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질 것이다.
어차피 잡힌 거 나 이대로 그냥 살란다. 왜냐? 애초에 빠져나갈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건져놓은 그 물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려. 여기가 조금 좀 수상합니다. 자, 아무튼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네, 물론 그 물을 올리다 보면은 네, 뭐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다 걸려오겠죠. 그렇지만은 아직 어린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잡다 한 내가 원치 않는 고기들은 다 네, 잡아서 풀어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답니다. 그렇죠? 네. 건져 올려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더라. 그러면 얼른 그물을 풀고 다시 풀어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원치 않는 그런 참 괴기하고 살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잡아 올린다는 그런 신선한 발상. 이게 참 이 노래의 아주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쾌한 그런 리듬을 잘 살려서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소리가 일단은 날아다녀야 됩니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이렇게 당신이 건져놓은 그물에 해야지. 그러니까 줄줄줄 연결해서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네, 이렇게 가게 되면 완전히 니나노가 되어버립니다. 품이 없게 되죠. 그죠?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산채로 잡혀버렸다. 네. 산채로 잡혀까지는 주고 버렸다를 절제. 산채로 산채로 잡혀버렸다 버렸다 버렸다 산채로 잡혀버렸다 산채로 잡혀버렸다 그 물이 촘촘하진 않아도 네, 네, 않아도 바로 떨어지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활강을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않아도 도 네, 않아도 이렇게 자 그 물이 촘촘하진 않아도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빠져나갈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네, 빠져나갈 마음은 애초에 없었다. 네, 그 다음에 어기야, 어기야 디어 차차 따라줍니다. 그물을 올려, 네, 그물 당겨놓고 싱크페이션. 를 방금 넘어 올려. 자, 여기는 이제 그물을 올리는 것이 이 그물을 올린다고 해서 네, 특별히 남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비난을 받을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씩씩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물을 올려. 시작. 그물을 올려. 또 방금 넘어 안 한다. 그물을 를 그물을 올려 셋 넷 그물을 올려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사랑해야 하는데 리듬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사랑의 그물을 어디 한번 어떻게 당기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보세요. 이렇게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무슨 그물이 올라오겠어요 지금. 자, 사랑의 그물을 앞으로 뭐냐면은 어떤 노래든 간에 있잖아요. 따따라 따따라 이런 리듬이 연속돼서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볼 필요도 없이 첫 음만 강조합니다. 오케이? 또 따다다다 따다다다 이런 리듬도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첫 음만 강조합니다. 오케이? 라짜라 라짜라 이런 리듬. 오케이? 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최석준 씨라고 왜 꽃을 든 남자 불렀던
부른 가수의 데뷔곡인데 인생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만 보고 가다가 다가다가 뒤돌아보니 앞불사 이 길이 아니구나 저 길이구나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거 나오죠 땅땅땅땅땅땅 이럴 때는 무조건 앞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 사람아 그러면 짜짜라 짜짜란 그러면 사람 사람아 요거하고 똑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급하면 마찬가지로 짜짜라 이것도 급하면 세 개 다가 나오면 안 돼. 앞에 그만 급하면 급한 대로 없으면 얻는 대로 그래야 리듬이 나올 거죠 그지? 이렇게 이제 리듬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노래도 저기 가면은 좀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풀어줘야죠. 이제 급하게 리듬으로 이렇게 가다가 하게 되면 좀 서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급하면 급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까지는 리듬 위주로 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면은 내용이 네 앞만 보고 가다가 가다가 뒤돌아보니 앞불사 이 길이 아니구나 저 길이었구나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이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 사람아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때론 먼 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앞서가는 사람 잡으려 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 막지를 마라 왜냐? 앞서간 때로는 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세상도 느껴가면서 사람도 느껴가면서 천천히 천천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 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막 내리려고 이렇게 하지도 말고 그거는 축구 경기에서 보면 뭡니까? 앞서가는 사람 막으면 어떻게 돼요? 진로 방해가 됩니다. 네, 경고값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 막지를 마라. 뒤에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오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후배들 막지 말아라. 그죠? 그것도 역시 공정 경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죠? 네, 그걸 막게 되면 역시 사회에서 퇴출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 잡으려 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 막지를 마라 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길 서둘러 가면 무엇해 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도 바로 이제 리듬이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따따따따따따따 그 다음에 쯔라쯔라쯔라쯔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어떤 노래든 간에 그와 같은 패턴이 나올 때는 전부 첫음에다가 강박자만 주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사랑의 그물을 당겨라 이거죠. 시작. 사랑의 그물을 당겨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겨 하나 당겨라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죠? 반복법이죠. 보통 반복법을 쓸 때는 뭐냐면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강조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당겨는 강조입니다. 두 번째 또 계속 강조하면은 어떤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주 들으면은 어때요? 싫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같은 말을 계속 두 번, 세 번, 열 번 반복하게 되면은 지겨워서 듣기 싫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잔소리 바가지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들어줄 수 있는 최대의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으로 나왔습니다. 5분까지 아주 콧방귀를 키워 그래서 5분까지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하는 바가지, 잔소리 뭐든 간에 다 들으면서 미안해. 그래. 아니 내가 잘못한가 봐. 그래 그래. 내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 열심히 잘할게. 응? 그래.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아. 여보 정말 사랑해. 응? 합니다. 4분 59초가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스물스물 이제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응? 그러면은 6분 지났는데도 똑같은 소리 하면 사람한테 해서 이제 그만해. 나도 알아들었어. 7분이 지납니다. 나도 바보가 아니라니까 알아들었다니까. 8분이 지나면은 나도 두 귀가 있어 이제 그만해. 10분이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미쳤어 이거 정말.
그 다음에 10분이 지났습니다. 네, 두 사람 유혼법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잡을 때는 반드시 5분 이내로 잡고 5분 1초를 넘기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참 되는 소린지 많은 소린지 내가 모르겠다. 아, 그렇죠? 아, 정말입니다. 아, 너무 잔소리 심하면은 진짜 들을 소리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자꾸 빗나갑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도 애인데 뭐. 그렇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남편 생활을 5분 갖고 안 돼요.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그댁만 내가 특별히 5분 30초를 줄게. 그럼 30초만 내가 더 쓰세요. 응? 잡아봐라. 잡아봤자 지 신랑 잡지 어디 남의 신랑 잡냐. 자, 그래서 네, 사랑의 그물을 당겨. 여기까지는 명령. 사랑의 그물을 당겨. 그 다음에 당겨라. 그죠? 앞에까지는 잔소리. 뒤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잘해 하면서 톡톡톡톡 해주고 그래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러면서 한번 물어주는 센스. 그죠? 아,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거 내가 뭘 해줄게 하고 그 길로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는 이런 센스. 오케이. 그렇지. 그렇습니다. 잡아놓고 먹이고 잡아놓고 먹이고. 내가 도대체 누구 편이야 지금. 참 잘하는 짓이다 내가. 사랑의 그물을 당겨 당겨라. 마주치도 마라. 명령. 마주치도 마라. 요거는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주치도 마라. 요거 어떻게 강조하는지 볼게요. 나주 요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나주지도 마라부터 시작. 나주지도 마라. 옳지. 나주지도 마라. 그렇지. 크기에 크기에 우아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주지도 마라. 요런 애틋함 시작. 나주지도 마라. 좋습니다. 네. 어차피 잡힌 거 그냥까지 가고 살란다. 똑같습니다. 시작.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좋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이 던져놓은 내려갔는데 제일 처음에는 여기는 올라갑니다. 당신이 던져놓은 그 봐봐 또 내려가잖아 봐봐. 당신이 던져놓은 여기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가느냐면 놓은. 놓은. 오케이. 당신이 던져놓은.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자, 당신이 던져놓은 그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자, 띵띵땅땅땅땅땅땅 처음이죠, 그죠? 시작.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자, 한 번 더 셋 넷.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참 노래가 리듬감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아주 좋아요.